80살 A씨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경찰은 A씨가 아내를 숨지게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. A씨는 지난 3년 동안 치매에 걸린 78살 아내를 지극정성 보살펴왔습니다. 저는 그렇게 존경하시는 분들이거든요. 네. 사회는 너무 좋으셨어요. A씨가 직접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따 아내를 보살폈는데 올해부터 아내의 증세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. 넘어져 다치거나 새벽에 자신도 모르게 집 밖으로 나가는 아내 때문에 A씨의 상심은 깊어졌다고 합니다. 한 번은 또 나가서 회의도 하시고 그러잖아요. 노부부의 상황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는데 주민센터는 상황을 전혀 몰랐습니다. 부부가 위기가구 관리 대상이 아닌 데다 치매안심센터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